사주가 굉장히 좋다. 사주가 좋기 때문에 나라에다가 이름을 놓거나 응? 네. 사업 영업에 굉장한 기지를 보인다. 네. 기지를 보이는데 지금 개유세 33세 문서가 듭니다. 문서가 들 거예요. 네. 이 문서를 잘 잡는 것 같으면 대운이 됩니다. 네. 대운이 되면 그때 돼가지고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뭐 앞에 뭐 같이 왔는 사람이 배필은 아니다. 그게 뭐 어떤 거야? 너의 배필은 하늘에서 내리는 배필은 35이 돼야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처럼 지내도 좋고 뭐 가깝게 지내는 거야 뭐 둘이 뭐 서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그리고 여기 종교가 불교예요? 저희 시험은 다 불교예요. 근데 왜 십자가 보이는데? 맞아요. 전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요. 예. 가톨릭? 네. 좋지. 어릴 때 학교를 외국에서 다녔어가지고 네. 그래서 전부 다 종교 나라 자체가 가톨릭 학교라고. 네. 네. 이미? 아니요. 그냥 공부만 하고 갔다. 유학을 하는데 지금 사업? 네. 근데 좀 올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좀 일어날 듯도 한데. 올해요? 네. 그리고 서른 네. 넷수에도. 서른 넷수에도? 네. 2년 뒤에? 올해도. 조금 위태로운 일, 굉장히 열받는 일, 네. 수습해야 되는 일이 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으름 피지 마세요. 네. 게으름 피지 마요. 너는 여자랑 옆에 인간만 조심하면 네. 돼. 나 여자랑 옆에 주변 사람? 그러니까 마이웨이로 가야지. 네. 응? 뭐 이렇다 저렇다 동기가 아니다 친구가 아니다 뭐 부모가 아니다 네. 연병이 가득하다 역병이 돌게 생겼어 그랬으니까 본인 고유의 사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따로 만신이 이야기할 일은 없다 근데 본대로 행하라 하여건을 본대로 행하지 않고 요새 머릿속에 사가 많이 뜨는구나 어? 어지럽고 극성 맞고 굉장히 좀 그래. 네. 빠꾸 돌리지 마라 이거. 아 네. 외길인생으로 갑시다. 나. 어? 네. 배필은 35세 들어옵니다. 네. 그때까지는 어떻게 지내도 좋으나 본인 고유의 사주와 저쪽 사주와 너무 잘 맞아서 탈이야. 너무 잘 맞아서. 저기랑요? 네. 힘들 거예요. 잘 맞아서 힘들어요? 네. 왜냐면. 결국에는 사나운 일이 많이 생길 거거든. 저자손이 우리처럼 신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일도 있을 거고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막 참는 성격이기도 하겠지만 불같은 성격도 있어요. 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거든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두 달 정도. 네. 그러면은 내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 역시도 그렇게 하지만 네. 실패하지 않으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만나야 됩니다. 아, 네. 만나봐야 합니다. 네. 봄에 꽃을 타는지 여름에 물을 보면 미치는지 가을이 되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지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는지 네. 응? 눈을 좋아하는지 비를 좋아하는지 네. 꽃을 좋아하는지 단풍을 좋아하는지 언제 이게 깽하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네. 다 알으려면 네. 1년은 만나봐야 합니다. 아, 그때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사업체 여기저기 있어. 네? 막 여기저기 있어. 아 사업체가 네 대구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하는 걸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해야 될지 종목이 뭐예요? 나 건설 자재 쪽이에요. 네. 부산에는 이제 술장인데 네. 그 두 개 중에 어떤 걸 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주력으로 나가야 될 게 뭔지 혹시 그런 게 나와 싶어 술장사 술장사? 아 그거 해라 네 그거 오래 써가지고 요거 좀 새끼를 좀 까지 아 안 그래도 그거를 이제 점포를 더 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요새 부산에 사람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근데 부산은 허겄어.
부산 자체가 나도 부산을 잘 알아. 우리 엄마 부산에 있거든. 우리 엄마 무당이거든요. 네. 부산에 있는데 경기들이 너무 안 좋아서 술 장사하고 막 뭐든 다 지금 다 안 돼. 그래서 위치를 바꿔갖고 차라리 위치를 바꾸면 어떤가. 지금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하려면 딴 지역 새끼를 까는 게 어떤가. 이거는 파이야. 파이예요 이거. 대구에서 하는 거는. 본인도 알잖아. 네 맞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네. 했는데 이거를 네. 이거다가는 하나만 놔두든지 네. 어? 본점을 놔두든지 아니면 본점을 옮기든지 그래야지 발 빼기 쉽다 이거. 나중에 이거 묶인다 발 묶인다 여기. 아 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친구랑 사주가 너무 잘 맞아서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발목 잡히는 거야. 아 제가요? 응. 줄 수 있는 거는 네. 몸뚱아리하고 사랑뿐이에요. 마음뿐이에요 쟤는. 근데 넌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어떻게 보면 수준이 안 맞다. 혹시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했죠? 모르는데 나는. 나는 누가 와도 내가 했는 얘기는 본인 말고는 안 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의리 있게 생겼죠. 네. 네. 요 개바가지 얻어먹고 간 것만 말씀드릴게요. 좋아하겠는데. 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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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개바가지 먹었습니다. 나 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나 네. 좋아요 누르고 구독. 나 네 알고 알았지. 네. 됐어? 나 네 뭐 저는 뭐 사업 얘기 이런 거 다 해주고. 이거 만약에 이동을 할 때 네. 어디에 그런 걸 믿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미신을 카톨릭 신자들은 믿어요. 나도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무당 내리기 전까지. 네. 제 친구가 얘들아 저 그 이거 구슬한 따라가가지고 한 1년에 두 번씩 따라가거든요. 가가지고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그거 따라가더라고요. 믿더라고. 1년에 막 2-3천만 원씩 써가면서 것도 하고 막. 왜 그럴까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 가지고 뭐 한다 하면 뭐 하고 뭐 한다 하면 뭐 하고 그런 거는 아니야. 나는 그리고 굿하는 거 되게 싫어해. 몸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럴 상황도 아니고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십자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교회 장로고 그러셨어. 아. 교회도 세우시고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 데리고 세례받아가지고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집안 내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4대째 무당으로 낙방일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내려놓고 용감하다고 소문나서 잘 불리고 있시다. 그러니까 한 번씩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방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죠, 네. 충이 들거나 사뜨면 그것도 안 하니만 못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는 한 번씩 그거 저장해놓고 아,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알 것 같아. 아, 네. 아니 저 될 것 같아. 그럼 다음에 만약에 또 찾으려면 그 전화번호를 따로 연락을 해서 그렇죠. 나하고 예약 잡으면 돼요. 아, 네.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청주에 있지만 뭐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십시다. 아네 띠동갑이니까 네. 내가 누나잖아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복채 따로 넣어드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무료 점사 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됩니다.